삭개오 얘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다시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하늘나라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이하고 승리하고 자신도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면 거기서 큰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왕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온 우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종 열을 불러 열 명을 불렀습니다.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아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다 합니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한 이 사람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왜? 왜? 왜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이런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인정했대요.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가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해라.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어떻게 잘 싸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셋째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한 문화로 장사를 안 했어? 아시겠죠? 장사를 안 했어요. 그 왜 장사를 안 하고 거의 잘 싸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드렸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난 장사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엄하다고 보았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무섭습니다. 왜? 장사 못하면 장사 뭐 못하면 장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날려. 그래서 예수님이 준 본전을 날릴 경우에는 자기는 벌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가만 쌓아두는 게 최고다. 그래서 본전이라도 다시 돌려드리면 뭐 예수님도 뭐 열받을 필요 없잖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는 참 착실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모험을 하지 않는구나. 너 믿을만하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하라 그러셨는데, 주님 그냥 한 문에 주고 떠나버리고 장사해라 그러고, 주님은 수고한 거 하나도 뭐예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유는 남기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본전을 뭐예요? 날리는 날은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대로 쌓아뒀다. 그게 나오는 거야. 이 누가복음에는 이게 문화로 나오는데, 저기 마태복음 가면 저게 이제 탈란트로 나옵니다. 탈란트가 뭐예요? 탈란트란 말은 재주라는 말입니다. 아, 그 사람 이런 탈란트가 있어. 우리 이란 씨는 노래 탈란트가 참 좋다. 장구 박사는 강의하는데 탈란트가 있다. 이렇게 우리 캐나다 씨는 탁구 탈란트가 다. 여러분 탁구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그 피곤해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경쟁 심리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돼? 되게 되면 막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과로해 버리면 그러면 면역력이 금방 떨어져요. 떨어져서 과로 분명히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감기가 왔다 하신 분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운동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첫째. 둘째,
종은 장사를 잘해서 남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째, 둘째 종은 왜 장사를 잘했습니까? 첫째, 둘째 종은 이 주인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았다 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전을 어떻게 날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벌주지 않고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아, 너 수고했다. 그러실 분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조건적이면은 믿음이란 걸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한 문화라는 것은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선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 구원을 줬다 해요. 그게 이제 구원을 주니까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이 사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가지고 이 삶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장사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만데요. 예수님 뭐 돈 벌어오라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을 장사꾼으로 좀 만들라고 일단 한 문화식을 뭐예요? 나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달라진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종. 아니, 왜 악해요? 악할 거 하나도 없잖아. 뭐 돈을 축냈나요? 오. 근데 왜 이게 도덕적으로 악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덕적으로 없어요. 도덕적으로 뭐, 이 세 번째 종이 뭐 장사해가지고 뭐 벌은 돈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장사도 안 하고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착하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는 착한 그런 그렇죠, 착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악하다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선과 악은, 그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에게 악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삭개오처럼 도덕적으로 많이 돈을 뭐요? 많이 해먹었어. 그래도 그 삭개오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고 만나기를
그렇게 바랬고, 자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에까지 기어올라가서,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선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행한대로 갚으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여기 행함이라 그랬잖아. 믿음대로는 안 캤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행하는 걸 행함이라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특히 베토벤, 모차르트 좋아하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서 그 위마 대학이라는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 비서가 있었어요. 이제 여대생인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치는데, 잘 치면서 치기 싫어요. 그럼, 왜 그럴까? 철저히 조건적 아버지야. 그 아버지도 의사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히 유대인식으로 믿어. 그래가지고 이 딸을 어릴 때부터 쥐잡듯이 한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엄하게 가르쳤대. 소리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라서 참 아버지가 좋기도 하면서 뭐예요?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피아노도 피아노 치는 거 좋은데 앞에 앉으면 치기 싫고. 이제 그런.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엄하게, 즉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덕분입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래서 얘는 착실해요. 머리도 이렇게 뭐 미장원에 절대 안 가고 이렇게 단발머리 있죠. 여기까지 단발머리. 하고 옷도 단추 다 스커트도 차. 네? 딱 보면 얘는 착해.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 학생도 그때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한 대가로 학비 면제해주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비서로 돼서 이제 학교에서 비서 대신 학비서 면제해주고 그래서 걔도 음악을 참 좋아했어.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어떤 미국인 교회 이제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파라다이스라는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동네가 있어요. 그게 꽤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우리 위마 대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시간 반 걸려. 그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다가.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흘러나온 거예요. 짜란, 짠, 짜라라란, 짠, 짜라라라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전원 교향곡을 진짜 좋아해요.
한 손 핸들을 잡고 한 손은 그러니까 내가 당출리 be careful 조심 좀 하래. 그 뭐 시골길이 돼서 차도 안 댕기고. 근데 얘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전용 교환국이 흘러나오기 바로 직전에 얘가 뭐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물어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대요. 순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박사님 어떻게 하면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걸린대요. 내 비서 얘기하니까 꼭 김현수 씨 얘기하는 것 같아. 김현수 씨도 순종 걱정을 아주 많이 해요. 그 어릴 때부터 그 그렇게 아주 착실하게 신앙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제가 성경을 꽤 깊이 안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39, 40살에 하나님 믿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어떻게 잘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조심하래, 운전. 그래서 제가 언급결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지금 베토벤한테 순종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너무너무 좋으면 내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으면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 순종이다. 아주 명답을 제가 했어요. 요거를 몰라요. 요거를 모르면 믿기만 하면 된다 합니까? 행하라 안 그랬습니까? 딱 이런 거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행한 대로 갚을 거거든.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 내가 베토벤의 음악이 나에게 너무너무 뭐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이야. 그런데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켰습니다, 박사님,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같은 거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보고 아브라함을 잘했냐, 행함이다. 이제 이 야고보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행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뭐예요? 철저히 행하죠. 잘 행하죠. 그건 뭐예요?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다가는 내가 구원받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주셨다. 선구원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힘들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힘든 거야. 그래서 얘가 아주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상당히 조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그 위마 대학이라는 대학에 왔다 하면 그건 거의 다 그래요. 그 부모들이 뭐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다분히 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나는 위마 대학 땡긴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 뭐를 대변하게? 나는 믿음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대학도 있지만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위마 대학생들이 그런 대학생들 깔봤어. 저것들은 믿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 제가 들어가니 저도 좀 힘들었어. 아시겠죠?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데냐면 거기 직원들이 다 거기에 상당히 막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는 의사나 청소부나 월급이 똑같대. 그래서 한 달에 청소부도 70만 원. 의사도 70만 원. 그리고 청소부도 식당에 밥 먹고 부엌에 가서 뭐예요? 설거지하고 의사도 설거지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럼 훌륭하죠. 특히 설거지 70만 원 받고 설거지하는 의사가 최고로 훌륭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만큼 훌륭했다고. 근데 그런 곳이니까 학생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자존심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는 어떠냐면 그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그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산 한 800고지. 돼가지고 참 적당, 기후도 적당하고 숲도 아주 좋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시내로 무슨 쇼핑을 갔다 오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시내 갈 때 차를 몰고 그 정문을 딱 나서면 차 세운 데가 있어. 거기서 차 세워야 돼. 차 세우고 뭐 해야 되게? 이제 속세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거룩한 곳이고 이제 바깥은 뭐예요? 속세. 다 이거죠.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뭐 속세고 뭐 거룩한 데 어딨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를 믿고부터 제가 저를 보니까 옛날엔 저를 상당히 제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뭐예요? 아니옵시다야. 예수님한테 비교하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사는 데는 거룩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 사랑 전하기 좀 머쓱합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가 제 비서를 하면서 제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고. 박사님한테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성경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해방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하나님 맨날 무서웠다, 이거지. 하나님 맨날, 이놈, 왜 순종도 안 하고, 그래.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 맨날 그런, 맨날 그 아버지가 가르친 그 조건적 하나님. 그게 계속 억압을 당하다가, 저하고 6개월, 한 1년, 같이 보내서 애가 확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어느 날 얘가 쫄룩거려요. 그 왜 쫄룩거리나 그랬더니, 발이 아프대. 발. 그 왜 발이 아프지? 모르겠대. 그 신발 벗어봐라. 봐도, 내가 볼 때는 신발이 작은 것 같아. 그, 너 신발 작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아, 이 신발, 지난 5년 동안 신던 신발이래. 한 번도 자기가 작아서, 뭐야, 바라봐 본 적 없대. 그래 놓고서는, 아닌 게 아니라 신발이 너무 빡빡하대, 요새. 그 언제부터 그래?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신발이 꽉, 옛날에 약간 헐렁했던 신발이 꽉 끼기 시작한다 하면서 6개월 지난 요즘에는 아프대. 그러면 이게 신발이 작아졌다고 할 수는 없고, 뭐밖에 없어요? 발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발 사이즈를, 자기 신발 사이즈 있잖아요. 그 발 사이즈를 다시 신발 가게 가서 재봤더니, 발이 커서 세상에. 왜 컸게? 유전자가 켜졌어.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자기 모든 컨디션이 다 좋대. 그래서 키도 제발 키도 컸대.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새. 그렇죠?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듣고, 아, 참 좋다, 감사하다, 너무 감동적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단시 노래 같은 노래를 우리는, 아, 참 좋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가지고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란 씨는 방에서도 노래 좀 많이 부르세요. 이게 자기가 치료한 거예요. 그 참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그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 연주하는 사람, 연주가가 있고 청중이 있을 때, 누가 제일 좋게, 행복하게? 연주자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는 어떤 연주자가 최고게? 자기 청중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 혼자 뭐요? 뿅! 갔을 때요. 그렇죠? 청중은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연주, 이게 막, 내가 막, 이 연주에 막, 예? 그렇죠. 예. 네. 내가 웬일이야? 와! 하! 이거지. 근데 막, 그때가 되면 뭐예요? 내가
안 됐던 게 막 되고 막 그러죠. 이제 그때는 이제 신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입신하는 거예요. 입신. 무당은 잡신 입신하지만, 근데 음악 가드는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신, 아름다움의 신은 성령이에요. 진선미의 신.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3장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니라? 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구원하셨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좋다, 감사하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순종을 하는데, 이거 먹었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뭐요? 벌 준다.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그래서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러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으면 그거는 뭐요? 즐거움이 아니고 그거는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순종한다고 했으면 그 순종 자체가 내 유전자를 끄는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악한 행위, 선한 행위라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순종을 할 때 그 동기가 뭐예요? 무엇이냐? 그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 그거를 보고 선한 자, 악한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종을 보고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종은 이 얼마나 좋냐? 우리 주인님이 100만원을 줬는데 열심히 뭐예요? 장사하자. 장사하다가 뭐 본전 날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인님은 그 본전을 다시 달라는 분은 아닐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뭐를 행사하는 거요? 나의 믿음을 행사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초보자들은 또 하나님도 돈 좋아하네. 많이 번 놈, 많이 대우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열 문화를 줬는데, 예? 열 배를 벌었는데, 너는 열 배를 벌었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고, 너는 다섯 배밖에 못 벌었네. 그러면 뭐요?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그 왜 그래요? 그것도 좀 조건 좋겠지 않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뭐요? 상 많이 주고.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많이 벌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은 앞으로도 일을 더 뭐요? 많은 책임을 지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열 골을 맡으면 그 열 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 그 다스리는데도 각자의 뭐가 있는 거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하신다는 얘기지. 장사 때 잘한 놈은 큰 상 주고, 장사 좀 반밖에 못 했으면 상은 반밖에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를 마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도통 믿지를 뭐요? 자기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래가지고 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라고 자본금 100만을 줘도 꼼짝도 안 하고 돈 날리면 벌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장사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장사를 해 보면 영적으로 더 성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열 배를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둘째 종은 영적으로 처음보다 다섯 배. 그러니까 일을 해 보면 이제 노하우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종은 전혀 영적 성숙이 뭐예요? 없는 상태라. 이제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볼 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을 알았더라면 수건에 싸두지 말고 뭐예요? 은행에 예금이라도 해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은행에도 안 갖다 넣었어. 왜요? 은행도 망하면 어떡해. 하여튼 이 사람의, 이 세 번째 사람의 신앙생활 전체가 무엇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자기 방어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성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뭐요? 있습니다. 그거 별 필요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요?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 는다 이 말입니다. 뭐 있는 자입니까? 열문화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비슷해. 근데 여기는 돈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더 커지고, 예, 더 활발하게, 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어, 더 전하고, 어,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뭐예요? 이 세 번째 종처럼 맨날 의심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는 결국 조금 있던 믿음마저도 뭐예요? 빼앗기는.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네? 사단한테 빼앗겨요. 그래서, 빼앗겨서 결국은 자기는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의학 법칙에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 스타트 하면서 아까 우리 저 간증하신 분, 네? 아, 송영빈 씨, 네.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절대로 안 나시면 돼요. 그렇죠. 운동 안 하면 있는 근육도 없어지고, 있는 뼈도 뭐예요? 골다공증 걸려. 그러나, 음식은 꼭 같이 먹고 다 뉴스타트 합니다. 운동을 안 해. 그럼 활동을 안 하면 있는 것도 없어져. 근육 없어지고 뼈 없어지고. 네. 미토콘드리아도 수가 줄어요. 네. 그러나 다 활발하게 뭐예요?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면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남을 위해서 일했다고 싶은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뭐예요? 자기가 더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도 그런 거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항상 내가 활용하면서 그래서 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것도 자꾸 상상을 하셔야 돼. 자꾸 상상하세요. 이것보다 대박이 어디 있어요? 상상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늘에. 상상을 하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좋은 찬송을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씩 생겨가는 믿음을 자꾸 더 성숙시키면서 그 믿음의 성숙과 함께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